오늘 청문회는 뭡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근무하면서 최혜병 순직 사건 2차 보류 결정 전에 44소간 통화했다는 주진우 비서관, 현재는 국회의원께서 이 의원으로 앉아 계십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런 윤석열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자, 잠깐, 다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 지금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제가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그 일반 전화, 현재 누구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 전화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이성인 의원님. 예, 조용히 하세요. 오늘 아침에 최혜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분향소에 가서 진실규명을 맹세하고 왔습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입니까? 저희들이 출석요구서나 전달하고 하는데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청문회가 의결되고 그에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갔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윤석열 바리게이트를 쳐서 국민들을 막고 출석요구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쳤지만 국민들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대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작년 7월 31일 날 최혜병 순직 사건 2차 보류 결정 전에 용산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보세요. 주진우 비서관이 들어보세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통화했다는 내용.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의원들이 얘기할 때 상대방에서 끼어들지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에 의해서 3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끝나고 얘기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위원장은 발언 중간에 자르잖아요, 계속. 위원장은 의사진행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상 의원의 질의에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장? 네. 국회법 49조에 국회법 46조가 아니라 49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국회법 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자, 의사 정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유상봉 간사하고 일문일답하는 거 아닙니다.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자, 이성인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뭡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최혜병 순직 사건 2차 보류 결정 전에 44소간 통화했다는 주진우 비서관, 현재는 국회의원께서 이 의원으로 앉아 계십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런 윤석열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자, 잠깐, 다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 발언 중지.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중간에 발언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지 마시고 끼어들지 마지 마시고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고 있잖아요. 말고 이외에 또 추가로 주시겠어요? 세 명씩 아까 합의하지 않았어요? 다른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성일 의원님 나머지 발언 계속하세요.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피해야 할 당연히 회피가 당연히 필요한 의원님은 여기 계시는데 당연히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성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면 지금 02-800-7070으로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와 회피하지 않는다면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국회법상 주진우 의원을 배제시킬 방법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윤리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결을 통해서 온다면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국회 윤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당장 배제시킬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잠깐 여보세요. 저기 잠깐만요. 곽규태 의원님. 아니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민주당 그. 곽규태 의원님.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매사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 곽규태 의원님도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국민의힘 측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누가 하시겠죠? 자, 주진우 의원님 신상 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성윤 의원께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는 솔직히 반갑습니다. 이성윤 의원께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직접 수사 지휘하셨죠. 그런데 직접 수사하신 상황에서 그거를 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청원서 내용만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신문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제대로 한번 이해충돌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실 때 아주 부분 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다 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나 통화 내역이 단 한 통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제가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그 일반 전화, 현재 누구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 전화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 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만약 같은 발언을 이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돼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소가 잘못됐고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위원으로 계속 계시면서 탄핵소추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해충돌이고 편향적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 참모로서 대통령실 전체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와 통화 한번 해보지 않은 비서관, 저와 통화해보지 않은 간부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도 굉장히 통화 내역이 많고 오히려 한 통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가 이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가 지금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실 법률의 주요 참모인데 제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마치 순직 해병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왜 제가 뒷단에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전화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화가 와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화는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어제 보도 보고 제 휴대전화 점검을 해봤거든요. 여기 국회나 뭐 정보기관이나 어디 전화번호 오면은 일반 번호를 저장해 두면 당연히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